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시험 소개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제 기준 변경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실기 모두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필기 과목을 비교해서 설명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비교를 할 거냐면은 출제 기준 변경 전의 내용하고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냐면은 기사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고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기사 출제 기준 변경 전의 내용이 출제 변경 후에도 계속 출제가 됩니다.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산업기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21년까지의 기출 문제가 변경되고 난 뒤에 2022년 이후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합격률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은 산업기사가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사 기준에서 합격률을 분석을 해서 산업기사가 필기 실기가 어떻게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이냐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사지선다형, 그러니까 4개의 보기가 주어지고 거기서 하나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객관식 형식으로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요. CBT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CBT란 것은 별도의 시험지를 주고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보고 답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필기 원서 접수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CBT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CBT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일 시험 내용이 바뀝니다. 시험 기간이 7월 2일부터 해서 7월 22일까지 시험 기간이 주어지고요. 이 날짜 중에서 하루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접수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하십시오. 빨리 접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마지막 날짜를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을 하시면은 이전에 기출되었던 내용들을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게요. 필기시험을 응시를 하시고 응시하신 분들의 기억을 통해서 가답안을 취합을 합니다. 기사포스트에서 취합을 해서 다음날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정보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마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보관하지는 못할 겁니다. 기사포스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꼭 가답안 확인하시고 그렇게 시험장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3회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응시하신 분들이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이렇게 문제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매일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이 없는 날짜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3일 진행이 되었고요. 7월 5일날 응시하신 분들은 이전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시험장을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마지막 날짜를 선택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빨리 접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을 해서 기사포스트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 내용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장 가시면은 절대로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 시험 총평도 한번 읽어주시고 그렇게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5개 과목을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해서 20문제가 되고 총 100문제를 응시를 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과목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3개 과목으로 줄어들고요. 과목별로 해서 20문제, 총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시험 시간은 조금 줄어듭니다. 5개 과목일 때는 2시간 30분이었고요. 3개 과목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시간 3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합격 기준은 동일해요.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이 되는 거고요. 과락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해서 7개 이하를 맞추게 되면 1개 과목을 100점 만점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35점까지는 과락이 되는 거예요. 40점 이상이 되어야만 과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실기를 보시면 실기는 주관식이죠. 이전에도 주관식, 이후에도 주관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약 2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전에는 2시간이었지만 2시간 30분이 되고요. 60점 이상, 과락은 없습니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출제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필기 보시면은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정보 시스템 기반의 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데이터베이스 활용 이렇게 3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자바가 되든 C가 되든 파이썬이 되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그 관련된 기술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설계, 자, 설계하는 단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하고 난 뒤에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배포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고, SQL을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출제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필기하고 실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실기라고 표시된 부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실기 시험에서 주관식 형태로 해서 다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범위가 좀더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 필기 범위 내에 실기가 포함이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기준 변경에서 필기 과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출제 기준 변경 전에는 이렇게 다섯 개 과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성계 구조, 시스템 분석 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개론, 이렇게 다섯 개 과목을 학습을 했는데요. 자, 이 학습한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전자계성계 구조라면은 컴퓨터 한 대에 대한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한 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학습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학습을 했던 그런 과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때 분석하고 설계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컴퓨터가 한 대만 우리가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서 통신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계론, 자, 이 과목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자, 이 내용들이 출제 기준이 변경되고도 거의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자, 1과목 있고 2과목 있으면은 여기서 운영체제, 네트워크, 뭐 공통 모듈, 객체 지향, 그리고 공통 모듈 구현, 이런 것들은 변경 전에도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1, 2과목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분석 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계론, 이런 것들이 출제 기준이 바뀌었지만은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과목 내용이 그대로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 변경 전에 다섯 개 과목 중에서 전자계성의 구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대로 포함이 되어서 기출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합격률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률을 분석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학습 강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합격률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보다 기사가 먼저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사 합격률을 분석을 해서 산업기사를 한번 유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필기를 보시면은 개정 전에 54% 정도 합격률이 나왔고요. 개정되고 난 뒤에 합격률을 보시면은 더 높아졌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합격률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쉽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산업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는 개정 전에 49% 정도 합격률이 나왔고요. 개정 후, 자, 지금까지 합격률을 보시면은 41% 정도 나왔는데, 자, 이것은 초기다 보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난이도를 한번 조절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합격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앞으로는 이 수준보다 더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실기는 개정 전에는 50% 정도 합격률이 나왔고요. 개정 후에는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관식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기사 실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회까지 합격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전하고 비슷하죠? 44% 합격률이 나왔는데 쉽게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기사 기준에서 생각하신다라면은 합격률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관식 방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합격률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실기는 필기와 다르게 좀더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업기사 필기가 앞으로도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너무 긴 기간을 두고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압축 요약,
출제될 만한 거리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될 것이냐,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사 포스트에서 강의 수를 최대한 줄여서 꼭 출제될 만한 그런 내용들만 요약 정리해서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2022년 3회 강의 적중률을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82%, 데이터베이스 활용 100%, 정보시스템 기반 기술은 94%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다른 고민하실 필요 없겠죠? 기사포스트 강의를 통해서 이번에 단기간 투자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포스트만의 합격 전략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포스트에서는 인강학습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인강학습계획표가 뭐냐면은 강의 목록이 있으면은 이게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강의를 언제 학습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강의는 언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강의를 수강을 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인지, 자, 이런 학습 조언들 하나의 문서로 해서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이 학습 계획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힘든 인강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고 시험일에 맞춰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 학습 계획표를 출력을 해서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사포스트의 강의는 비전공자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전공자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비전공자,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데 NCS 기준에서 출제 기준이 바뀝니다. 자, 이것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만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참고 자료들, 출판사 교재라든지 다른 강의 보실 필요 없습니다. 기사포스트의 강의와 교재, 자료만 가지고도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포스트의 합격 전략 보시면은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중에 기본 유형, 해결 능력을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라든지 예상문제를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려서 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풀이가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험장 가시기 전 최종 점검 필요하겠죠? 실전 모의고사까지 해서 제공을 해드려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집을 제공을 해드릴게요. 컴퓨터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컴퓨터의 다양한 용어들을 이해를 못해서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따로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 스마트폰, 모바일을 이용을 해서 학습할 수도 있고 PC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횟수 제한 없습니다. 얼마든지 반복해서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장소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른 고민하지 마십시오. 출제 기준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도록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기사포스트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만 오시면은 누구나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강의 제공해드린 그 내용들 꼼꼼하게 학습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합격 전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